오잉? 이거 지금 되는 건가요? 와. 대박. 올래? 여러분, 저 지금 잘 들려요? 잘 송출되고 있나요? 잘 보이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처음이라 모르겠어, 잘. 여러분, 나 지금 하고,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응?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아,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아, 잘 들린다고.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안녕.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기능이 뭐지? 혜원이 좀 초대해볼까? 혜원이 초대 어떻게 하지? 질문이 이거야? 내가 질문을 하면서 내 얼굴이 보이나? 잠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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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 바로 댓글 달았는데. 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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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온 거 몰랐는데, 그냥 너 초대해봤는데, 너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나 지금 계속 쓰고 있었는데, 댓글. 혜원아, 안녕. 언니. 응? 빨리 저 계제 안녕. 베이킹 주세요, 빨리. 베이킹.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민주랑 저희 애플파이 도전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이제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야, 혜원아. 네. 뭐해? 집이야? 네, 집. 완전, 지금. 아유, 생얼도 예쁘시네요. 아이고. 야, 작업실이세요? 혜원아! 네? 이게 뭐야? 뭐지? 이거 필터 이런 거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많다고? 언니는 안 해도 예쁘다고요. 이런 거막 있어. 그런 거 어딨어? 이런 난 이런 거 거밖에 없지? 다운해야 돼. 다운해야 돼? 이게 뭐야? 언니가 카톡 왔었구나. 이게 뭐야? 언니가 카톡이 나도 그냥 있었구나. 좀 자연스러운 필터 없나? 자연스러운 필터? 이게 뭐야? 언니, 뭐 해요? 이게 뭐야? 작업실에서. 나? 나 지금 네. 귀신놀이 하는데? 언니,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어. 야, 혜원아! 나도 네? 자연스러운 필터 하고 싶어. 언니, 이거, 이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고 시작해야 돼? 네. 이미 늦었어. 아, 그래? 근데 그럼 안 해도 그냥 예뻐요. 아무것도 없이.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잘 지냈나요? 아이고 제재가 나갔어. 제재가 나갔어요. 언니 피아노 쳐줘요. 피아노? 네. 아니, 내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진 않는데요. 잠시만요. 피아노. 그럼 켜볼게요, 일단. 좋아요. 네. 일단, 혜원이를 위한 노래. 잠시만요. 이쁘다. 제가 지금 여기 뭐 친 줄 알아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는 법. 나 이거 치고 지금 시작했어. 잘했네. 발전했다. 나? 나 많이 발전했지. 그러니까요. 언니 태그도 할줄 알고. 그럼. 기다려봐요. 좋아요.
근데 은비언니 피아노 잘 치는데. 나 무척. 잘 쳐요, 진짜. 이걸 저장을 하고. 일단 이거 내가 해놓은 거좀 잠깐 저장을 하고. 잠시 우리 팬분들과 같이 있어봐봐, 혜원아. 야, 혜원아. 네? 늦었어. 나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어제 너 빼고 만났어.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다음에 저 혼자 갈 거예요. 좋아. 야,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그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왜 렉이 걸리냐, 컴퓨터가. 아, 방금 예뻤는데 캡처하려 했는데. 아, 캡처했다. 네. 캡처 성공. 나와. 아, 내가 지금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악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혜원이를 위한 고양이 노래. 짝짝짝짝. 우리 고양이 같은 여러분 혜원이를 위해 제가 고양이 연주곡을 찾는데요. 어떤가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여기 좀 이렇게 설치 좀 해놔야 돼. 야, 짝짝짝짝. 혜원아! 너 자꾸 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네. 아니 이거 아, 이거. 가리고 이거 누르면 카메라 끌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여기 거치대 이거 좀 설치해야겠어. 무거운 거. 손으로 잡고 있는 중. 오케이. 아, 이렇게 설치가 안 되냐. 됐다. 짝짝짝. 혜원씨. 네. 혜원씨, 요즘 근황 네. 좀 알려주세요. 근황이요? 네. 뭐지? 저는 맨날 언니 인스타 보고, 언니한테 카톡하고. 아, 언니 인스타 저번에 뭐 올렸을 때, 나안 보고 싶었어? 올렸을 때, 왜 인스타 DM으로 답장했는데 답장 안 해줬어요, 왜? 아, 내가 DM 확인을 잘안 해가지고 미안. 너 해? DM 확인? 친구야, 내말 들리니? 여보세요? 아, 마이크 꺼졌었구나. 너 DM 확인해? 언니 거는 하죠. 아, 난잘안 하는데. 아, 진짜요? 어쩐지 안 보더라. 카톡은 보고. DM 확인을 거의 안 해. 혹시 언니, 이 시간까지 작업실이에요? 아, 나 방금 뭐 하고 왔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오늘 예쁘다. 맛있는 거 먹었다. 뭐예요? 수제 버거. 수제 버거? 수제 버거랑 파스타랑. 나는 소고기. 소고기 먹었어? 네. 맛있었어? 네. 너왜안 맛있었어요. 자, 혜원아? 아, 저 원래 늦게 자잖아요. 그래? 뭐야, 룸메이트였잖아요. 우리 같이 안잔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혜원 씨,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잠깐만. 그럼요. 혜원 씨. 언니. 언니. 언니 어?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 팬분들 댓글 좀 읽어볼까? 언니 여기. 근데 이거 내가 댓글을 언니. 읽으면 내 얼굴이 안 보여? 언니 여기 옆에 물음표 표시 있잖아요. 댓글 달기 옆에 물음표 표시 누르면 질문 볼수 있어요. 근데 네 얼굴이 가려져, 질문을 보면.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내가 한번 질문을 해줄게. 혜원아,
회원화는 아닌데 야식 먹을 건데 야식 추천해 주라. 야식 추천? 뭐 추천? 뭐 추천? 언니가 햄버거 맛있었댔으니까 햄버거. 햄버거. 아, 햄버거 너무 맛있어. 햄버거. 햄버거. 누나 저 공무원 면접 봐요. 굿. 화이팅. 화이팅. 또. 또 무슨 질문 있을까? 또, 나 이거 근데 처음 해봐, 완전. 언니 인스타 전문가 다 됐대요. 그쵸. 라방 킹덤은 뭐, 이제 완벽하다고 볼수 있죠. 그니까. 오늘 하루 어땠니에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하루였어요, 저 오늘. 저 오늘 열이라고 왔어요. 열일 언니 팔로우미 영상 봤어. 봤어요? 틱톡 네, 영상? 봤어요. 어때요? 귀여웠어요? 귀여워요. 틱톡 귀여워. 영상 찍고 맞아, 팔로우미 핑크 많이 기대해 공주던데, 주세요. 핑크 공주. 맞아요. 혜원아, 너꼭 봐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출연해 줘. 저는 보죠, 언니. 열심히 내 볼게요. 셀프캠에 출연해 줄 거야? 그럼요. 셀카 찍는 법, 셀프 그래요. 화장하는 법, 이런 거 알려줘, 나와서. 좋아요. 저는 꼭 불러주세요. 오케이. 너 지금 화면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댓글 보고 있어? 언니 보고 싶은데 언니 보면 댓글 못 보고 이게 좀 애매한. 뭐 어떻게 하면? 이거 언니 보면 약간 이게 좀 이쪽. 흔들리나? 카메라 끄면 언니 봐요. 카메라 끄면 언니 보고 있어요. 됐다. 된것 같아, 이제. 또 보이나요? 제가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이 보이세요? 제 잘린 머리. 호미? 네, 토미가 아주 많이 오늘 자랐군. 그랬습니다. 이거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같이 할수 있고, 약간 브이앱 하듯이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 언니랑 저랑 약간 닮았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닮았다는 말 많이 듣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떤 근데 약간 느낌이죠? 다르다? 맞아, 다른데.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것 같은데 모르겠어. 댓글, 언니 입술 색깔이 바뀌었네요. 입술 색깔이. 제가 요즘, 꽃친색이에요? 약간 코랄? 핑크 코랄 이런 거에 꽂혔거든요. 코랄 제 색깔 아니냐고요? 반코랄 씨. 나 원래 레드립 좋아했는데, 맞아. 요즘에 코랄이 좋더라고요. 아주 여름 같네요, 여름. 반코랄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쑥스. 아, 그렇게 너가 지금 댓글을 보면 너의 아니요, 프로가 나오는구나. 이건 제가 끈 거예요, 카메라. 아, 그래.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유유. 보고 싶어? 언니 보고 싶대요. 나도 진짜 보고 싶어. 이제는 좀 힘들어. 보고 싶어서. 저도요. 근데 우린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라이브 하니까 신기하다. 그치? 네. 아, 이제 라이브 이거 다 멤버들 초대해야 되는데. 보니까. 근데, 아, 뭐 하나? 뭐 하나? 그니까. 10시 28분. 채원이 언니는, 초대해볼까? 채원이? 응. 근데 채원이 방금 이거. 밥 먹었는데. 근데 이거 자기가 확인을 눌러야 할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인스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채원이 아마 나랑 비슷하게 모를 텐데. 채원이는 모를 것 같은데. 쿠라는 뭐 하나? 쿠라는 뭐 하나? 쿠라랑 아까 낮에만 카톡하고.
언니 팔에 파스 붙이신 것 같은데 다친 거예요? 라고 나 물어봤어. 뭐야? 다쳤어. 다쳤어요? 왜요? 나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 아이고. 실화야? 근데 그거 뭐지? 진짜 알아? 딱 빌린 지 2분 되는데 2분 뒤 넘어진 거야. 반납했는데 4분 걸려서 400원 냈나? 언니는 진짜 타면 안 되겠다. 심하게 다쳤어, 내가. 이거 약간 혐오준. 어우, 너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이고. 아팠어. 이거 아스팔트에 다 쓸렸어. 그니까, 그거 조심해서 타야 된대요. 그거. 이제 안살 거야. 어플 그러니까. 지웠어요. 아파가지고. 아, 웃겨. 아팠어요. 그리고 아팠어. 나 내일 아프겠다. 역시, 언니 같은 거, 이거 뭐예요? 두 번째 그림? 이거? 네. 이거는 동그란 링이야. 아, 도너츠 같은 거. 그 도너츠 모양 말하는 거죠? 이거는 체크무늬. 이거는 물방울. 저는 하면 무슨 색 할까요? 혜원이? 네. 귀여운 거. 약간 여름에 취향 저격해서 그럼 약간 색깔만, 색깔만. 트로피컬한 느낌? 색깔만. 색깔? 무슨 색깔? 네. 노란색 아니면 하늘색? 하늘색? 아니면 하늘색. 민트색도 예쁘겠다. 민트색 할까? 고민이 돼. 그런 것도 손톱을 예쁠 것 같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제가. 그러네. 그쵸. 난 진짜 오랜만에 짧아졌어. 그니까. 근데 귀여워. 짧은 게 귀여워.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댓글 읽기. 댓글이 나만 느린가, 이렇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뭔가. 오늘의 TMI 유진이 어제 만났지롱. 오늘의 아, TMI 짠. 뭐예요? 언니, 오늘 TMI? 너. 저 아까 언니 인스타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초대했어. 뭐 하지? 언니 지금 복 쓰고 있냐고 물어봐요. 쓰고 있습니다. 열일. 꼭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빠요, 언니가. 아, 조명 바꾸는 리모컨. 짜잔, 내 조명 새로 달은 조명. 짜잔. 인터넷 맞아. 주문했지롱. 귀여워서. 귀엽. 짜잔, 내 머리끈. 머리끈. 구경시켜줄게. 아, 여기다. 짜잔! 앨리스 다이어리. 언니 그거 쓰긴 써요? 아이, 그럼. 쓰죠. 짜잔! 핑크색 다이어리. 핑크색 다이어리. 아, 이제 없네요. 뭐가 없어요. 보여드릴게 없네요. 뭐 보여줄 거 없어요? 짜잔! 볼펜. 볼펜. 나 보여줄 게 없어. 나 지금 너무 이거 방석 갖다 준거 짜잔! 보여줄라? 선풍기. 잠시만요. 보여줄 거 없어요? 짜잔! 메타몽 방석. 짜잔! 모자. 모자. 짜잔! 마우스. 짜잔! 비밀 마우스. 의자. 웃겨, 진짜. 댓글. 이맘때쯤 보는 댓글. 이게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그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 뭐. 댓글이 읽고 싶은데. 댓글이 좀더 느리대요. 아 근데 이거 되게 그 어색하다. 인스타 라이브, 그쵸? 약간, VAB랑 약간 다른 느낌이야. 몰라. 언니, 봐봐. 잠깐만요.
맞나요? 짜잔. 언니 저녁 먹었어요? 언니 저녁 먹었대요, 아까. 그냥 아까 먹었습니다. 햄버거 먹었대요. 짜잔. 짜잔. 너무 끊겼어, 머리가. 이 필터 어때요? 예뻐요. 예쁜데? 이 필터 어때요? 예뻐요. 이 필터는요? 귀여워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까만 필터지? 언니 이 필터 쓴 건가? 뭐지? 이 필터. 아, 눈부셔. 아, 아. 지금 햇빛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왜안 봤어? 아, 제가 오늘 화장을 좀 진하게 했는데요. 바보 같죠? 이건 약간 포토샵이 되어 있는 필터네. 하트. 나 언니를 좋아하니까 하트. 하트 어떻게 해요? 하트 언니 옆에 필터에 넘기면 하트 표시된 필터 있어요. 다 찾았어요? 아,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도 뜨는구나. 이건 뭐지? 아, 이게. 이건 뭐지? 레진 보인다? 아, 레진? 이거 예스. 뭐지? 이빨 그건가? 언니 2.1만 명 본대요. 아, 2.1만 명.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제가 아나 이거 네. 댓글 방송 초대 되기 전에 하트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 안 눌러지네. 흑백 예쁜데 흑백 왜 나는 없지? 뭔가 휴 언제 주무실 거예요? 지금 씻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 아직 언니가 안 씻었어? 있어서 네 그래 아이고, 더러워라. 빨리 씻으셔야죠. 아이고, 빨리 씻어. 아이고, 언니, 주무실 아직 안 갈게요. 씻었거든요. 벌써 간다고? 좀더 이따 갈까요? 응. 그래요? 그래요. 어렵다. 이거 댓글이 느려서 어려워. 근데 이 위에 맨 위에 댓글은 왜 계속 맨 위에 있는 거지? 질문 보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아, 맞아. 질문 보고 있었어. 질문은 그냥 질문일걸요? 아, 이 아래 올라온 이거는 댓글이 댓글 아닐걸요? 아, 나 지금 이해했어. 와. 아직 말못 광배 누나 가지 놓은 이유? 말래. 응? 광배 누나 가지 말래. 안 갈게요. 요즘 듣는 노래 뭐야? 듣는 노래? 듣는 노래? 언니 뭐 들어요? 나? 듣는 노래 그거 삥삥 빔빔. 삥삥 좋아 완전 난 삥삥 태연 좋고 선배님 신곡 들었어. 아 그것도 완전 좋더라고요 삥삥 자주 듣습니다
유진이랑 만났어요. 제가 어제 유진이를 만나서 김치볶음밥이랑 순두부찌개를 해줬어요. 언니 김치볶음밥 진짜 잘하는데 먹고 싶다. 맛있었다고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여러분 은비 언니 레시피대로 해 먹어본 적 있나요? 제가 레시피 빨리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디서 알려줬나? 근데 언니 알려줬지 않아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패스. 패스. 링크 사랑해요. 그러네, 댓글이 여기네. 댓글이 근데 조금 느려. 아, 유진이도 초대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지? 아니. 이게, 아, 이거, 어머, 잘못 눌렀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밀 친구 보고 싶나요? 그럼요. 비밀 친구 보고 싶죠. 혜원 씨,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 구독했어요? 그럼요. 언니 나와줄 의향 있어요? 당연하죠. 구독, 진짜?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언니 진짜 나오기로 했어요. 뭐 할까? 우리 그 컨텐츠 좀 생각해놔. 콘텐츠? 그냥 뭐하지? 뭐 할까요? 언니가 밥 해주는 거 찍기. 나 그거 하고 싶어. 터프팅. 뭐야? 터프팅이라고 막 이렇게 막 터프팅은 뭐예요? 빵빵빵빵빵 쏘는 거 있거든? 약간 그뭘 만드는 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총그 쏘는 뭐, 거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예쁜 거 만드는데? 아, 진짜요? 터프팅? 기억이 안 나. 그거 하러 가요, 그럼.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매트? 아, 매트가 아닌데. 카페트? 약간 카페트 비슷한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아무튼 그거 있는데요.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합시다. 더 만드는 컨텐츠. 좋아요, 저는. 아, 그 뭐라 하죠, 여러분? 그 뭐만 뛴다고 터프팅으로. 하지? 뭐지? 방석 아니에요? 그그 스킬? 십자수? 아닌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닌가? 온거 같아. 그런 거야. 맞아. 그거 알아. 그런 거. 러그? 러그? 맞아요. 저 뭔지 러그. 알아요. 그거. 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지? 네. 그거 진짜 만들고 싶어. 그거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 맞아. 오래 걸릴 것 같아. 한개 완전인데 오래 걸릴 것 같아. 맞아. 공주 볼펜? 근데 언니 입술색 바꾼 거 예쁘다. 이거? 응.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섞어 발랐거든요. 소개해주세요. 섞어 발랐는데, 짜자잔! 이거랑, 네. 그거랑 짜자잔! 이거. 아 나랑 똑같은 건줄 알았어. 아 에이 다른 거였네. 아 이렇게 두개 섞어 발랐더니, 이런 입술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귀엽죠? 댓글 나 계속 아까랑 똑같은 댓글이야. 댓글이 짜잔! 여름 파우치. 깜짝이야. 귀엽지? 파우치예요? 그래서 옷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름용 파우치로 다른 제가 파우치. 시원하게. 왜냐면 우리만 시원할 수 없죠. 화장품도 시원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망사 소재의 파우치. 너무 좋아요. 언니 오늘 착장 보여주세요. 착장. 오늘 책장, 잠시만요. 제가 또 오늘 책장 하면 소개해드릴게요. 끝났어. 잠시만요. 제가 신발까지 완벽하게 신고. 이거 원래 딱 거울샷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책장 거울샷? 말이죠. 여기 그, 우리 그 있잖아. 리얼리티 할때이 목걸이 샀잖아. 아 그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때 산 거? 기억나? 어? 근데 그, 아 아, 우리 무슨 때인가? 그 목걸이거든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나시인데 사실 뒤가 살짝
색깔이야? 안 돼! 안 돼요. 여기 지금 살짝 노, 노. 이렇게 묶는 이런 옷이랑요. 그리고 짜잔! 이 바지. 바지가 근데, 이 바지 바지 보이세요? 편해 이거 진짜 보인다. 반지나는 바지거든요. 이 그니까. 바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짜잔! 이, 뭐예요? 여기 단추 보이세요? 트임이 있구나. 네, 트임 있는 이 바지. 트임이 트임이 있고요. 있네요. 그리고 제 네일아트까지. 아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신발까지랑. 신발. 비싼 신발이네요. 네, 바지까지. 제 오늘 패션입니다. 역시 아, 이런 거 원래 예민. 전신샵. 잠시만요. 제가 그니까 전신. 네. 전신 거울 없네. 전신 거울이 있는 방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뭐야? 짜잔! 보이시나요? 짜잔! 보이세요? 바지까지. 이 트임이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 아세요? 세훈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터지세요? 혜원아! 뭐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요? 원래? 혜원아! 엥? 방송이 꺼졌었어요. 잘못 뭐야, 눌러서. 무슨 일이야? 실수로 뭐 보다가 꺼졌어. 왜 아우, 오늘 너무 꺼졌지? 어수선히 하는데 오늘 하루 다한것 그러니까. 같네. 아, 아무튼 진짜. 오늘 이런 데일리 룩을 입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바지, 바지의 진실. 바지 진실이 뭐죠? 윤정쌤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저 윤정쌤이랑 DM 했어요. 아시죠? 윤정쌤이 선물, 크레이지 걸스? 네. 거기서 뭐 선물해 주셨는데 요 바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입고 나왔죠. 귀여워요. 이거 댓글 방송 안 하니까 댓글 잘 보이던데. 방송 아 끄니까. 진짜? 네. 아무튼 오늘의 제 여름룩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혜원이 차례. 나 잠옷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 오늘 잠옷이에요. 잠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 보라색깔, 은비 언니 색이거든요? 짜잔! 보라색 잠옷. 셔츠 잠옷이랑 셔츠 같은 잠옷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페인이라 소개해 드릴 수 없군요. 이러죠.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모자를 썼는데요, 힙하게. 봐봐요. 어때요? 예쁜가요? 귀여워. 이뻐요. 예뻐. 얼굴이 너무 쬐끔해요. 그냥 그래도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언니가 여기까지. 심심했나 봐요. 저 지금 혼자 재밌어 보이죠? 네. 이제 좀 더운 것 같아. 선풍기를 켜야겠어. 더워. 아, 시원해요.
시끄러워? 아니요, 안 시끄러워요. 괜찮은데? 언니 머리가 너무 작대요. 인정. 저요? 아니, 작은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 팀이 진짜 많았는데. 채원이가 진짜 작대. 채원이. 채원이 진짜 작아요. 채원이 진짜. 윤정쌤이 댓글 왜 씹냐고. 아, 윤정쌤 댓글 다셨어요? 그니까 못 봤어 댓글이. 윤정쌤 댓글 못 봤어. 나 근데 윤정쌤 라방 할때 댓글 단적 있는데. 윤정쌤 초대할까? 윤정쌤이요? 초대 돼요? 한번 해봐요. 봐. 윤정쌤 초대.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안 들어오면, 아, 거부했어, 나. 나 지금 아, 그렇구나. 거부당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선생님, 왜 거부하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옷 입었는데 왜 거부하세요? 왜저 오늘 거부하세요? 왜 거부해요? 이 꼴통 드라, 아,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이네. 아, 다른 이 꼴통 들어 뭐야? 나 우리가 뭐 했다고?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바쁘신가? 누가 자꾸 나한테 내 이름 부르네? 권은비. 권은비 울고 누워 계신데요, 선생님. 아, 죄송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시로만 미로 들어왔다고? 미로짱, 미로 어딨어? 미로 댓글 본 적이 없는데. 토미 초대해볼까? 호미 초대 가능할까요? 잠깐만, 말 내가 이래 같아. 초대해볼게. 요청. 근데 이게 인스타가 안 켜져 있으면 이 요청이 가나? 그걸 모르겠네. 아, 토미 씨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니까 지금 거의 11시라서 그런가? 그런가? 혜원아, 은비 라이브에서 도망치고 싶다면 왼쪽 눈을 감아줘. 언니 그거 댓글 이제 봤어요? 응. 그럼 나 오른쪽 눈. 아, 이게 렉 걸려서 뭐 초대가 안,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잘안 보여. 아무튼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터미님은 참여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아쉽네. 영원아, 네. 네가 있기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요. 다들 다 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야? 받아주면 같이 하는 걸걸요? 근데 그거, 네, 받아주면? 아, 모르는 사람이랑? 네. 그렇구나. 아무튼, 세원씨. 보니까 좋네요. 좋아요. 언니 진짜 똑같다. 나? 응.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언니 댓글이 나보다 느린 것 같은데. 아, 그쵸? 진짜? 그런가 보다. 응. 여러분, 이제 늦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맞아, 나 최근에 뮤지컬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어떤 거 봤어요? 그 언니 올린 건가? 나 시카고도 봤고, 레드북 세정이 거 보고, 드라큘라도 뮤지컬을 잘 보고. 안 봐가가지고 재밌어요. 나중에 잘 들어서 같이 보러 몰라가지고. 가요. 좋아요, 아주. 언니들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차이도요. 윤정쌤 댓글 또 씹힘. 아니 댓글이 진짜 너무 느려. 선생님 이거 댓글 약간 너무 빨라서 안 보여요. 렉 걸려서 잘 몰라. 둘이 저번에 뭐 했어요? 둘이 저번에? 우리 저번에 그냥 선생님. 만났는데. 아 맞아. 선생님이 뮤지컬 그 티켓 주셔가지고 보러 갔어. 배윤정 짱. 여러분 이제 얼른 자요. 지금 잘 시간 아닌 그니까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자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니까. 성원아 오늘 첫 라이브에 너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좋아요, 언니. 빠빠이 잘 카톡 자. 하도록 하죠. 빠이빠이. 카톡 해루루 오케이, 안녕. 빠이빠이.